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자고요. 반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가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색소폰 왕 초보 탈출하기 드디어 새로운 변화표, 새로운 변화표가 붙은 운지를 연습하게 됩니다. 자, 변화표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5선지의 음표들을 나열해서 표기를 해서 사용하게 되죠. 5선지 안에 표기할 수 있는 음의 한계가 있는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줄과 칸을 이용해서 표기를 하고요. 거기에 샵과요, B와 같이 생긴 플랫, 그리고 내추럴, 이 세 가지의 변화표를 이용해서 음의 높낮이를 다르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변화표가 붙은 이 음정들을 조금씩 애워주시고 이 음정과 새로운 운지를 애워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전에 파를 연주하실 때는 위에 버튼 하나, 둘, 세 개와 아래 버튼 하나를 눌러주셨다면 지금은 파, 샵을 연주할 텐데요. 파에 우물정자와 같은 샵이 붙었을 때는 하나, 둘, 셋과 여기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세 개 버튼 중 가운데 버튼만 눌러주시면 파, 샵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연주해보면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파와 한번 비교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면은요, 파, 샵은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떤가요?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파, 샵의 새로운 운지를 애워주시고요. 파샵의 운지를 애우셨다면 변화표가 붙는 표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시표와 조표가 있는데요. 임시적으로 한 마디에만 사용하는 임시표는요, 파의 바로 앞에 샵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이렇게 표기가 된 파샵은 같은 마디에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표기하실 때는 따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파, 샵 운지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 24번을 제가 불어보게 되면요, 1, 2, 3, 이런 식으로 세 번째에 파, 샵이 붙었고 네 번째에 파라고만 써 있는데 임시표는 그 마디가 끝날 때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돌아오는 파에도 샵을 연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음정에, 그러니까 파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은 내추럴, 그러니까 제자리라는 표기법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연습 24번을 불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세 번째 마디에서 파 앞에 샵을 붙여줬죠. 파샵 다음에 솔라 솔, 그 다음에 다시 파샵이 돌아오더라도 한 마디 안에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샵을 붙여서 연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연습 24번과 같이 여러 번 변화표가 붙게 되는 것들은 조표로도 표기를 하는데요. 높은 자리표와 박자표 사이에 조표, 그러니까 파에 샵이 붙게 됩니다. 이것을 조표라고 하고요. 높은 음과 박자표 사이에 표기를 합니다. 샵이 하나만 붙은 거는 무조건 파에 샵이 붙고요. 2옥타브 파나 1옥타브 파, 3옥타브 파까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옥타브의 파에는 샵이 붙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습 25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과 25번은 같은 멜로디고요. 24번은 그 앞에 바로 변화표로 표기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표기가 됐다라면요. 조표는 높은 음자리표 바로 옆에 붙어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주의하셔서 연주를 해야 하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연주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표가 붙은 그리고 임시표가 붙은 예시곡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나 하나의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나 하나의 사랑은 조표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은 그러니까 C메이저 키이지만 11번째 마디에는 파에만 샵이 붙기 때문에 임시표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파에 임시표를 표기한 것들 주의해 주셔서 연주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한번 그 마디만 불어볼게요. 이렇게 이 마디에만 파샵을 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임시표와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내추럴 파,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를 갖고 싶소. 여기 부분을 제가 불어보면요. 다시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 파를 다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나 하나의 사랑은 파에 임시표가 붙은 가장 쉬운 연주곡이었고요. 그 뒤로 넘어가시면 흙에 살리라나 아침이슬과 같이 조표가 전체적으로 파에 샵이 붙은 곡들을 연주하실 때는요. 조표는 2옥타브 파에 샵이 붙어있지만 1옥타브 파나 2옥타브 파 상관없이 모두 나오는 파는 샵을 붙여주셔야 됐다는 거에만 집중하셔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예시곡을 한번 불어보게 되면요. 조가 삼간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여기 이 부분에서 파샵이 나오는데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다가 파에만 아까 내추럴 파가 아닌 파샵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피게 살리라에는 파샵이 2옥타브 파에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아침이슬 연주해 보시면요. 2옥타브 파에만 파샵을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밑에 1옥타브 파에도 샵을 적용을 해줘야지 노래가 제대로 됩니다. 세 번째 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에 꼭 파샵을 넣어줘야지 노래가 완성이 되어요. 그런데 제자리 파를 붙이면 이렇게 틀린 것 같이 팍 표기가 나죠. 꼭 2옥타브 파뿐 아니라 1옥타브 파에도 샵을 붙여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가요? 새로운 변화표, 새로운 조표도 배웠고요. 이제는 1권에 나와 있는 쉬운 연주곡들은 모두 연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장인영의 초보 탈출 잘 시청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연습곡 연습을 들어가셔야 하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예시곡들을 모두 불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한두 곡 정도는 꼭 내가 어디 나가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완창할 수 있는 곡을 하나 꼭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는 긴 3개월 동안 장인영의 초보 탈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보 탈출하시길 바라고요. 재밌는 그리고 멋있는 색소폰 연주 생활 되시길 장인영 색소폰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